분들이 땀이 좀 많으세요. 저희가 문신을 하는 도중에 땀이 나고 있다면 가능한 얘기예요. 두피 문신 여름에 받으면 땀, 습기 때문에 번질까요? 그것도 여름 되면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이죠. 특히 두피 문신하는 분들이 탈모인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탈모인 분들이 땀이 좀 많으세요. 땀샘이나 피지샘이 땀본 분들보다는 발달한 분들이 많아서 땀이 많은 분들이 비율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거기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막 저희가 문신을 하는 도중에 땀이 나고 있다면 가능한 얘기예요. 좀 차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색소가 잘 먹지 않고 잘 지워지고 할 수 있는데 병원에 오셔서 시술 전에 저희가 이제 온도를 낮추고 땀이 안 나는 상태가 된 상태라면 그리고 시술하시고 저희가 마무리를 한 후에 뭐 집에 가시는 중에 좀 흘리는 정도의 땀으로는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뭐 굳이 영향을 받는다면 정말 1% 이내에 영향이라고 해야 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시술을 받기 전 그리고 막 직후 막 정말 그 한 30분 정도 내외 시간에 엄청난 땀을 흘리지 않으시는 한 그것을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